몽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니 몽키입니다.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들, 그다음에 중상급자,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트 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네트 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체중을 어디로 쏟게 만들 것인가가 키포인트입니다. 엄청 가볍게, 우아하게, 부드럽게 한다라고 느껴지려면 공을 강하게 치지 않아야 되겠죠. 강하게 치려는 이런 모션들이 있으면 간결하다, 가볍다라는 느낌보다는 딱딱하다, 스윙이 크다 라고 느껴지겠죠. 우리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게 역동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체중이 한 방향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다시 오른쪽으로 오는 공을 받기가 힘들죠. 그죠? 이런 동작을, 이런 상황을 우리 역동작이라고 하는데, 역동작을 만들어내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발리를 하는데 상대방을 앞으로 뛰어오게 만들고 옆으로 툭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 자기 스윙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동작이죠. 꼭 공을 치고 돌아오다가 역으로 걸리는 것 뿐만 아니라 뒤로 가다가도 앞으로, 뒤로 길게 올 줄 알면서도 앞으로 갑자기 오면 우리가 반응이나 공을 처리하기가, 뛰기가 힘들듯이 앞으로 오게 만들고 그죠? 옆으로 뛰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동작이.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앞으로 뛰어오게 만들고 공을 옆으로 치는 거는 공을 세게 친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치면 좀 더 가볍게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짧게 치려고 하는 동작에서 공을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툭툭 쳐버리면 상대방은 앞으로 뛰어 들어오다가 자꾸 옆으로 꺾이겠죠. 발리기가 좀 미숙하거나 하신 분들은 큰 스윙으로 공을 세게 쳐서 공을 길게 길게만 포인트를 따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앞으로 체중을 쏠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쏠리게 하겠죠. 물론 옆으로 쏠리게 하고 짧게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가벼운 느낌은 나지 않죠. 내가 양옆을 길게 치려고 노력하면 아무래도 힘이 조금 더 들어간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앞으로 상대방의 체중을 쏠리게 하고 양옆으로 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나는 가벼워질 수 있고. 앞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체중을 어떻게 쏠리게 만드냐, 나의 모션에서, 나의 동작에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테니스가 가벼워질 수 있는 키포인트다. 중상급자 선수들 정도가 아니면 이번 수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상급자들이나 선수들은 제가 말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요, 밀당하라.